일제강점기 시대에 등장했던 희대의 사이비 종교이자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꼬셔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 최악의 사이비 종교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던 오늘의 쌉쓰레기 종교 백백교는 가입하는 순간 가입비로 전 재산을 바쳐야 됐던 것은 물론 교주 전용의 추악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며 조선팔도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 뺑신같은 종교가 어떻게 만들어져 어떤 개소리를 통해 신도들을 모았었는지와 당시 그들이 저질렀던 추악한 범죄 및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교주의 최후에 대해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백백교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 백백교의 전신이자 모든 악행의 시작이었던 백도교라는 사이비 종교부터 먼저 알아보자면 과거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전봉준의 친척 중 쓰레기 같은 인성으로 유명했던 전정훈이라는 인간이 있었는데 이 인간이 뭐만 하면 동학을 들먹이며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니다가 이 사실이 전봉준에게 발각돼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러자 그가 곧장 금강산으로 빤스런을 친 뒤 백도교라는 이름의 사이비 종교를 만들고는 몇 년 뒤에 거대한 재앙이 일어나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허나 백도교와 나를 믿는다면 신성의 나라로 피할 수 있고 그곳에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다 라는 말로 가난한 백성들을 꼬셔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한다거나 60명이 넘는 첩을 거느리며 백백교 이전에 존재했던 사이비 종교로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나갔었다. 이후 교주인 전정훈이 병에 걸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자 그동안 저질렀던 범죄 행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 경찰에 의해 백도교가 개박살이나게 되었는데 그러자 전정훈의 아들 중 한 명이었던 황금이빨 아가리 대마왕 전용회가 곧장 비밀리에 백백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종교를 만들어 서양은 불로 멸망할 것이며 동양은 홍수가 덮쳐 멸망한다 백백교의 본당에서 나를 따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며 지 X와 똑같은 개구라로 신도들을 모았었다고 한다. 당시 백백교의 신도들은 뭐라고 짓거리는지 알 수가 없는 기괴한 주문을 외우고 다녔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제제자 제제자 천혼도우 제여자 제여자 지우도우도 신인천주 임조화상 고령천령 주전장 횡노도 라며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출처 이상의 주문을 외웠고 이외에도 남성은 백백백의이 적적적 감응감강음 하시옵풍성 여성은 백이부인 선선감강응과 같은 주문을 외우며 무병장수를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었다고 한다. 전용에는 배운 게 많지 않던 학력 제로의 무식한 인간이었지만 사기를 칠 때만큼은 악마도 속일 정도로 기가 막히게 대가리를 잘 굴려 자신의 신통력을 강구하기 위해 광물이 나오지 않던 폐강에 금을 숨겨놓은 뒤 이후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이곳을 찾아 본인의 신통력 덕분에 폐강이 살아났다고 사기를 쳐 이에 부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며 한반도 전역에 백백교의 이름이 퍼져나가 1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이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점점 백백교의 위세가 커지기 시작하자 전용회가 본격적으로 신도들을 착취하기 시작하며 사이비 종교답게 신도들의 전재산을 몰수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가 간부들을 전국팔도로 파견 보내 예쁜 딸을 가진 부모들을 골라 백백교에 입교시킨 뒤 그 딸을 자신의 첩으로 받아들이며 강제로 관계를 맺게 하고는 이후 60명이 넘는 첩을 거느리게 되자 임신한 여자와 실증이 나는 여자를 죽여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다고 한다. 당시 백백교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을 교육시켜 부엉이 부대라는 첩보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들의 임무는 신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신도들이 교단에 불만을 가지거나 교주를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그 즉시 간부들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고 보고를 받은 간부들은 곧장 행동대원을 시켜 이러한 행동을 보였던 신도들을 바로 살해해버렸다고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죄는 다해가며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던 전용회와 친구들은 과거 백백교에 들어갔던 할아버지로 인해 집안의 재산을 모두 잃고 여동생마저 빼앗겼던 유곤룡이라는 남자가 그들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가며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한의사로 자수성가를 하게 되었는데 이후 그가 당시 상당히 귀했던 인상과 노경을 들고 백백교를 찾아가 교주와의 면담을 청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이때 전용회가 그의 재산이 탐나 모아둔 재산을 전부 정리하고 백백교로 들어오라는 권유를 하게 되었다가 이때 유곤룡이 그의 말을 거절한 뒤 교주와 백백교의 악행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하자 이에 눈이 돌아가 버린 교주와 신도들이 칼을 들고 그에게 덤비게 되었지만 하지만 생각보다 힘이 장사였던 유곤룡이 그들의 칼침을 피해 따까리들을 모두 때려눕히고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 백백교의 만행을 신고하며 기렸던 그들의 범행이 밝혀지기 시작해 약 8개월간의 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이 백백교의 아지트와 비밀장소에서 346구에 달하는 시체들을 발굴하며 100여 명에 달하는 관계자를 체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며 도하 464명을 죽였던 3명의 간부들에겐 사형이 선고되게 되었고 나머지 신자들은 징역을 살게 되며 사건 종결과 함께 드디어 백백교가 사라지게 되었지만 얼마 안가 태평양 전쟁이 터지거나 8.15 광복이 되며 순식간에 시대가 교체돼버리는 바람에 간부들이 사형을 당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이들이 다시 사회로 나와 다른 5B 종교를 만들었다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편 경찰에 의해 체포되기 직전 위험을 느낀 전용애가 바로 반수런을 쳐버리는 바람에 경찰들이 그를 체포하는 데 실패해 아무 소득 없이 몇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숲에서 자살을 한 시체가 발견되며 이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그가 전용애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당시 일본 경찰들이 범죄형 두상의 표본이라며 그의 머리를 잘라 보관을 시키다가 해방 이후 국가수에서 가지고 있던 중 2011년에 화장을 통해 표본을 폐기하며 대가리 없이 지옥을 떠돌던 전용애에게 70년 만에 다시 머리를 돌려주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그의 머리가 폐기되기 전인 2004년에는 백백교의 신자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국가부에 전화를 걸며 교주님의 머리를 돌려달라고 했었다고 한다.